안녕하세요, 리미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맛있는 마카롱을 준비했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바닐라맛 필링과 그리고 초코맛 필링, 이렇게 배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의 마카롱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예쁘게 항상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사용한 재료 소개할게요. 저는 이렇게 인형 뜰 때 많이 쓰는 실이지요. 아이돌 실을 준비를 했고요. 요 원하는 마카롱 컬러와 그리고 안에 들어갈 필링의 컬러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돌 실은 5호 바늘을 써도 되고 6호 바늘을 써도 되는데 요 마카롱을 만들 때 저는 이렇게 6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인 재료 가위나 돗바늘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마카롱 안에 들어갈 요런 솜 약간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마카롱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고리, 이렇게 끝에가 붕어 모양이라고 하지요. 이런 붕어 고리 같은 부자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실을 원형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에 감아서 원을 만들어주고 실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자, 요 실 안으로 이제 짧은뜨기 6코를 진행을 할게요. 자, 구멍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그리고 짧은뜨기 6번을 하세요. 하나, 실을 갖고 와서 그대로 빼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짧은뜨기 6코를 한 다음에 자, 6코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을 때 보면은 걸린 요 고리 빼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코 사슬코, V사슬코 있지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뒤에 요 남은 실을 살짝 쭉 잡아당긴 다음에 그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 빼주는 빼뜨기. 자, 요렇게 6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할게요. 두 번째 단은 사슬 기둥 하나 올리고 이 첫 번째 코 여기 사슬 올린 요 부분 있지요? 요 부분에다가 바로 짧은뜨기를 두 번 해주세요. 하나, 다시 한번 그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둘. 자, 지금 이 두 번째 단부터는 한 코에 두 코씩 들어가는 코늘림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기본 원형 뜨는 방법 제가 영상 링크를 한번 해놓을게요. 그 방법처럼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겠지요? 자, 그 다음 코 이 부분에다가 바늘 쑥 넣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또 그 위치에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자, 요렇게 지금 각 코마다 짧은뜨기로 코늘림을 다 해주세요. 코늘림을 해주는 개수는 모두 6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번의 코늘림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자, 여기 끝에 모양을 볼게요. 그 빼뜨기 하는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 요렇게 지금 한 코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남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첫 번째 코를 연결해 준 빼뜨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요 바로 전까지 6번의 코늘림을 해준 거예요. 총 지금 두 번째 단은 그래서 12코가 나오고요. 자, 첫 번째 빼뜨기 위치는 여기가 빼뜨기 연결한 부분, 그리고 여기가 사슬 올린 부분,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코,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거든요. 이 부분 머리에 푹 넣어서
V사슬코 모두 잡아 넣어서 그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 자, 요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단 할게요. 자, 3단은 그대로 똑같이 사슬 하나 올리고, 요 구멍에 지금 우리가 요렇게 사슬 올린 요 부분 있지요? 요 구멍에 코를 한번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코. 자, 짧은뜨기 한번 넣고요. 자, 그 옆에 코는 코늘림을 해줄게요. 코늘림은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 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한번 더, 두 번. 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둘. 요게 여섯 번 반복을 하면 돼요. 하나, 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또 옆에 코에 하나, 또 그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 자, 하나, 둘, 하나, 둘, 요 패턴을 여섯 번을 쭉 뜨면 18코가 나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단이에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 그 옆에 코에 둘,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을 다 하고 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한 코가 뭔가 남은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코가 아니고 빼뜨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자, 코를 한번 세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내가 바늘 걸린 이 고리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한 코씩 세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18코가 모두 완성이 됐어요. 자, 3단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머리 코에 빼뜨기 연결한 부분, 기둥사슬 코, 여기 첫 번째 머리 코, 여기 코에 이렇게 푹 넣어서 실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빼뜨기. 자, 이게 3단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4단까지 일단은 코 늘림을 해줄 건데요. 자, 기둥사슬코 하나 올리고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각 코에 코를 하나씩, 하나,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 하나, 하나, 코늘림. 요 패턴으로 떠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 요렇게 코늘림. 자, 요런 패턴이 지금 여섯 번 반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그리고 옆에는 코늘림. 한 코에 두 번 넣기. 둘. 하나, 하나, 둘. 요 패턴을 여섯 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단을 모두 다 뜨고, 자, 요 4단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연결했던 부분, 그리고 여기,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빼뜨기 연결한 부분, 여기 사슬 기둥 올린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곳. 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요 부분에, 여기 위에 보면은 V사슬코 보이시지요? 푹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 자, 이게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이에요. 자, 다섯 번째 단은 한 단만 더 떠줄 거예요. 자, 그대로 기둥사슬 하나 올려서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요 네 번씩 여섯 번을 해서 총 24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4번의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실게요. 자, 각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다섯 번째 단 24코의 짧은뜨기를 모두 마친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는 빼뜨기를 할때 이제 실 컬러를 바꿔줄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필링을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필링에 들어갈 색을 준비를 해서, 저는 이번에 화이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실을 바꿔주는 거예요. 빼뜨기로 연결을 할 때, 내가 바꿀 색 실을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푹 넣어서 요 바꿀 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각 코마다 한 번씩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뒤에 실을 자르고. 자, 옆에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대로 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빼는 것. 다시 한번 실을 바늘을 이제 요 V사슬코 밑에 넣고요. 그대로 실을 갖고 와서 슉 빼기. 자, 요렇게 필링을 빼뜨기 할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 조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빼뜨기는 자칫 잘못하면 힘 조절이 조금 안 돼가지고 많이 쪼여질 수 있거든요. 살짝 그냥 여유 있게 내가 원래 만들어 놓은 코 크기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빼뜨기로 한번 쑥 돌려볼게요. 자, 각 코마다 빼뜨기를 한 코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을 보면, 24코를 모두 다 빼뜨기를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한 코를 남긴 상태에서 일단 스톱을 할게요. 자, 한 코를 남긴 상태에서 요 실을 그대로 빼서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자, 요 실은 쑥 빼서 돗바늘로 일단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돗바늘로 마무리할 때는, 자, 요렇게 지금 빼뜨기를 한 코를 남긴 상태고요. 여기 빼뜨기한 모습, 맨첫 번째 코, 여기에다가 V자 모양의 쑥다 넣어서 살살살 통과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줬던 빼뜨기 있지요? 요 구멍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빼뜨기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지요? 자, 뒤로 뒤집어 보면 원래는 실을 감춰서 떠도 되고 그다음에 돗바늘로 다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마카롱을 만들 때에는 요 안에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을 이렇게 간단히 묶어서 그냥 마무리를 해줄게요. 실이 풀리지만 않게끔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한번더 이렇게 묶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쪽 면의 마카롱 모습이 모두 완성이 된 거고요. 요거를 하나를 더 떠줄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 냅두고, 놔두고, 자, 하나를 더 떠줄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께서는, 헷갈리신다면, 앞으로 영상을 돌려서 다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반대쪽 마카롱 부분을 뜰때 마지막 부분의 팁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그대로 돌려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마카롱 부분 시작할게요. 자, 원형으로 링을 만들고 그대로 짧은뜨기 6코를 진행을 하세요.
자, 6개 만든 요 짧은뜨기를 그대로 동그랗게 연결해서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고 잡아당겨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번에는 제가 요 뒤에 있는 실을 그냥 감추면서 바로 뜰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각 코마다 두 코씩, 각 코마다 두 코씩 짧은뜨기 코날림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코늘림 한 번. 하나, 둘, 하나, 둘, 요 패턴을 총 6번을 떠줄게요. 자, 그 다음에 사슬 기둥 하나 또 올리고,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요 패턴을 또한번쭉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하나, 그리고 각 코에, 여기 한 코에 코늘림, 둘.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요 패턴을 6번 떠줄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총 24번의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한 코씩 이렇게 떠줄게요. 자, 이렇게 24코, 24번을 모두 짧은뜨기를 했다면, 이번에도, 자, 내가 만들어줄 필링 색상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자, 이렇게 실 컬러를 바꿔서, 그대로 빼뜨기.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실을 바꿔준 거예요. 자, 요 아이보리 색상, 요 컬러로, 이렇게 모두 다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여기 만들어놨던 맨 처음에 만들어놨던 마카롱의 반쪽과 조금 다르게 이제 요번에는 빼뜨기를 끝까지 다 해주세요. 아까는 한 코를 남기고 그걸 돗바늘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더 쉽게 이렇게 빼뜨기로 끝까지 24번을 다 떠줄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그대로 쭉 해주세요. 자, 이 아이를 살짝 이렇게 안쪽 면을 보면은 또 실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하기 전에 살짝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실을 너무 꽉 잡아당기면 또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자, 적당한 힘으로 실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한번 혹은 두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실이 길게 남은 게 거추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잘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요 안으로 감춰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지금 뜨던 거를 가지고 와보면, 자, 이렇게 24번째, 마지막 곡까지 이렇게 빼뜨기 모양으로 모두 완성을 해놨어요. 자, 이제 요 두 아이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연결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쪽 면 겉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겉모습이 보일 거예요. 겉과 겉이 이렇게 그냥 맞붙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다음 코. 우리 지금 이렇게 24번의 빼뜨기를 다 했으면, 요 바로 옆에 코 있지요? 맨 처음에 빼뜨기 한 부분에 요 마카롱의 겉면이 나를 향하게 이렇게 보이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여기 V 사슬 코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쪽, 요 나하고 가까운 쪽 있지요? 바깥쪽 요거 반코를 요렇게 잡아줄게요. 반코를 잡고, 자, 요 친구도 요렇게 가지고 와서, 요 친구도 이렇게 갖고 와서, 겉과 겉이 이렇게 마주치게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나하고 멀리 있는 쪽. 나하고 멀리 있는 쪽. 자, 여기에요. 여기 V 사슬 모양, V 모양에서 여기 멀리 있는 이쪽 코를 잡아줄 거예요. 여기 겉과 하늘로 이렇게 통과를 시킬게요.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내가 걸쳐야 하는 요 실을 이렇게 빼놓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겉과 여기 이렇게 V 사슬 코에서 여기 멀리 있는 쪽. 자, 요 코를 잡고 그대로 실로 빼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실을 그대로 가져와서 빼뜨기.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두 요 모양이 이렇게 마주치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놨지요. 그 다음에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쪽, 요 V 사슬 두 개 중에서 겉에 있는 코끼리 잡으시면 돼요. 겉과 겉에 있는 코끼리 반 코씩 잡을게요. 자, 여기 있는 애 여기 반 잡고, 자, 앞에 있는 여기 반 잡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애 요 뒤에 쪽에 있는 요 반 코를 이렇게 잡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겉에 반코, 각 코의 끝에 쪽이라 생각하면 쉽겠죠? 끝에 반코,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요 끝에 반코를 잡고 그대로 빼뜨기. 자, 한 번 더. 자, 요렇게 마주보고 있지요? 마주보고 있을 때 여기 끝에 있는 요 반코, 그리고 또 여기 끝에 있는 요 반코 요렇게 가지고 와서 빼뜨기. 자, 요렇게 겉과 겉 끼리 마주보게 놓은 다음에 각 끝에 있는 반코끼리 바늘로 연결,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슉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자, 요거를 한 반보다 조금 더 넘게 솜이 들어갈 구멍을 조금 남겨놓고 그 전까지 한번 빼뜨기로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겉에 거, 또 여기 이쪽 위에 있는 요 겉에 거 반코를 잡고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을 조금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솜을 좀 채워줄 거예요. 풀리지 않게 살짝 실을 조금 늘여놓고요. 자, 요 안에다가 준비한 솜을 넣어줄게요.
자, 솜을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여기 나머지 아직 마무리가 안된이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빼뜨기로 연결 계속 해줄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마지막 한 코를 남긴 상황에서, 자, 실을 이렇게 쭉 빼서, 자, 실을 쭉 빼서, 가위로 잘라주고요. 자, 이 부분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 앞에 보면 맨 처음 했던 요 빼뜨기 부분이 있어요. 요 빼뜨기 부분, 요 부분으로 이렇게 쑥 바늘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한코 남았던 요 부분에 요 뒤에 코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통과. 그리고 요게 앞에 코, 요 뒤에 반 코와 그리고 앞에 반 코도 있거든요. 요게 앞에 반 코도 같이 한번더 통과. 그래서 첫 번째 코, 요 안으로 쏙 넣어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감춰주세요. 바늘 사이로, 요 편물 사이로, 마카롱 사이로 이렇게 쏙 그냥 감춰서 숨겨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빼뜨기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로 한번더 해서 마무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숨겨줘서 남은 실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카롱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퀄리티를 주고 싶다 하면 아니면 어디에든가 뭔가 매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 요런 고리를 준비해서 특별히 그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마카롱은 고리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냥 요 부분 해서 아까 우리 연결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한 부분 조금 어색하거나 아니면 티가 난다. 뭐 이렇게 가려줄 수도 있겠죠? 요 부분에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카롱이 또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마카롱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